안녕하세요. 팔레온 공모전기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11월 15일자 팔레온고 형사 입찰 방해와 사실상 추첨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9월 2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도 845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입찰 방해로 검사가 기소했는데 무죄됐다가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서울시설공단은 2020년 5월 7일날 온비드에 상가단위 위수탁 계약 입찰 공고를 합니다. 피고인들은 2020년 5월 15일날 입찰 설명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기존 상인이 아닌 외부인 24명이 참석한 걸 봤어요. 그래서 5월 18일날 상가관리사무실에서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A등 피고인들이 모두 투찰 상한 가격인 120%로 투찰을 하고 개인이 낙찰되었을 때 경우에는 주식회사 영등포역 쇼핑센터 법인이 관리하는 내용의 의결도 하고 각서도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5월 19일에 입찰에서 12명이 모두 투찰 상한 가격으로 입찰에 응하고 입찰 규정에 따라서 무작위 추첨을 했더니 피고인 2가 낙찰자로 결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입찰 방식이 투찰 상한 가격이 있고 최고 가격이 2명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최고 상한 가격이 사실상 12명이나 지금 모두 다 투자 상한 가격으로 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가격 경쟁이 없는 거 아니냐. 결국 추첨으로 된 거기 때문에 입찰 경쟁이 없는 게 아니냐라는 게 원심의 생각이었습니다. 즉 이렇게 가격 투찰 상한 가격으로 제시가 됐고 사실상 그 가격으로 결정이 되는 그런 입찰이라면 입찰 방해가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입찰 방해는 입찰의 공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입니다. 결과범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 형성을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킨 것을 말하는데 예전 가격 이상 투자의 상한 가격 이하 그 범위 내에서 자유경쟁을 통해서 적절한 가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고 그것이 투찰 상한 가격이 여러 명이면 추첨으로 하는 것이지 이게 추첨으로 하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피고인들은 투찰과 상한 가격 모두를 투찰하기로 한 그 자체가 그 입찰 방해가 형성이 됐고 결과적으로 무작위 추첨 과정에서 그 추첨의 확률을 높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위태범이기 때문에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투찰 상한 가격으로 모두 투자하기로 한 거 이것이 각 입찰 방해에 해당한다. 그래서 원심을 파기한 겁니다. 원심은 이 사건은 사실상 투찰 상한 가격으로 낙찰 가격이 정해진 것으로 봤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 관한 입찰 방해가 없다고 본 겁니다. 결국은 추첨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가격 형성 과정에서의 부당 영향이 없다고 본 거죠. 하지만 대법원은 하한과 상한 가격의 범위 제시는 공정한 가격 경쟁을 통한 구조고 추첨은 보충적 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공정한 가격 제시 그 자체를 담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 경쟁을 제한한 것이고 위태범으로서 입찰 방해가 성립한다라고 본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